딱 한 소절이면 됩니다. 지금 듣는 이 가요가 당신의 노래가 되는 그 순간이 말입니다. 노래는 인생이다. 대중가수인 저 조항조가 여러분의 인생을 담은 명곡을 소개합니다. 대체 불가 명품가요 팟캐스트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 지금 시작합니다. 불현듯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3월 21일이죠. 창밖으로 한두 송의 눈꽃이 날리더니 어느새 다시 겨울이 온 마냥 펑펑 쏟아졌죠. 눈 오는 3월, 그것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에 날리는 그 하얀 눈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또 무슨 생각에 빠졌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날 올라온 댓글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이게 바로 이신전심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눈이 왔다고 신청곡이랑 그리고 당시 풍경사진까지 올려주시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꿈 많은 소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쯤 되면 우리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꿈 많은 젊은이로 돌아가서 한 번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추억거리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겨울 풍경 사진을 또 보니까 그래요. 서울이랑 윗지방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겨울의 연장선 같은 뭐 기분이었지만 부산이나 아랫지방은 개나리, 뭐 매화, 더러는 벚꽃이 뭐 피었겠죠? 피었던 터라서 아마도 두 계절을 아주 묘하게 만끽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흔하지 않은 3월의 눈을 3월의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일곱 번째 방문을 활짝 열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인사도 안 하고 방송을 시작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DJ 항조입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봄이 좀 더 완연해지겠죠? 네. 그런 뜻에서 지난번 댓글에 용혜원 시인의 봄이야를 올려주신 미니원님, 그리고 나태주의 풀꽃을 올려주신 다나맘님을 위해서 제가 답시를 준비했습니다. 답시도 용혜원 시인의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봄꽃 피는 날입니다.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나무 한 그루 서 있다는 걸.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걸.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보고 활짝 웃는 이유를. 네, 용혜원 시인님의 작품인데요. 어서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서 여러분들 얼굴에도 꽃처럼 환한 미소가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의 댓글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당신의 속삭임 파트 2인 셈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임성환 씨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들어보고 올까요? 잠시만요.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다 카네. 조항조의 인생 한 곡 좀 도와주시오. 이거 말라 나를 시킵니까? 이거를 갖다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
그러고 청취 소감이랑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면 막 댓글 그 짝에다가 막 올려주 있어. 형님이 다 알아서 한답니다. 도와주 있어, 도와주 있어. 이거 말라 시키는 애를 오늘 진짜. 네, 성환 씨의 음성으로 전하는 말 듣고 왔습니다. 아. 성환 씨 잘 어울려요. 전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성환 씨 음성으로 시켜봤습니다. 저는 그 우리 지금 이 팟캐스트 부제가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이잖아요. 너무 길어서 세 글자로 줄여봤습니다. 당신의 노래의 당 그리고 조항조의 인생 한 곡에서 조와 인 그래서 당조인으로 칭하기로 제 나름대로 결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주인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첫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노래는 요즘에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부르고 있는데 반응이 많이 좋아요. 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옹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옹이 불러드렸습니다. 옹이가 저 나름대로 표현을 좀 했는데 부르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또 제 노래는 왜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시는지 저 나름대로 쉽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려야 쉽다라고 할까. 아,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들려달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주 친근한 멜로디와 그리고 애잔한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두드렸나 봅니다. 저도 기회되면 무대에서 뭐 자주 부를 거고요. 요즘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전에 주선태 씨가 조항조의 당신 한 곡의 댓글을 보고서는 마치 가수 조항조 씨에게 쓴 팬레터 같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보통 댓글은 좀 간단하게 쓰는데 저희 팬들께서는 아주 장문의 글을 편지처럼 써주시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선태 씨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그 팬레터에는 뭐 시도 있고 그리고 좋은 글귀도 있고 또 서로의 안부가 적혀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반가운 소식을 모아서 제가 잠시 전할까 합니다. 먼저 위로의 노래로 힘주시는 항조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도 마음 비우고 다시 도전합니다. 라고 김해의 현지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네, 현지님 이런 기쁜 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했어요. 네, 많은 분들도 안부도 기다렸고 그런데 현지님의 이런 밝고 힘찬 기운이 넘치는 댓글을 보고 꼭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편분과 우리 현지님 복구하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리원님, 지난 2월부터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불러드린 노래 나의 하루 그리고 넌 할 수 있어를 듣고 큰 응원이 됐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늦은 시간 퇴근길에 일거리를 잔뜩 들고 집에 와서 다시 책상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앉아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는다는 우리 리원님. 네. 가끔은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제 노래 가사처럼.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고, 응원하는, 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에 더욱더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원님 힘내시고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도 나죠. 그런 모습을 또 가족들이 보면 가족들 가슴은 또 아플 거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눈물도 흘리실 것 같아요. 리오님 힘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리오님은 지금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 지금 재직 중이시겠죠. 참 리오님은 천사세요. 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참 애써주시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힘내시고요. 그 길이 우리가 어떤 길이든 리오님이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맞는 길이거든요.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리오님 화이팅! 네. 사실 그래요. EBS의 그 지식 채널 E에서 방영한 시작의 시작이란 편을 보면요. 소설가들은 첫 문장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러나 힘겹게 쓴 첫 문장의 다음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해 소설 쓰기에 실패하기도 한다. 라고 해요. 실제로 소설가 김영하 씨는 첫 단락만 쓰고는 버려둔 소설들을 잔뜩 모아둔 서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첫 단락만 덩그러니 남은 글들을 꺼내보다가 하나의 소설을 완성했는데 그 작품이 최근에 발간한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여긴 그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시작 덕분에 또 하나의 소설이 탄생한 거죠. 시작했다면 언제든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 새봄, 새날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시작 앞에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저 조항조가 시작의 시작을 장담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속삭임 파트 2, 그 두 번째 신청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달을 보며입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 내 사랑 여기 남기고 떠나는 새벽길에 자꾸 달이 따라오네. 왜 눈물이 나는 건지 한숨이 나는 건지 미안한 일들만 생각이 나네요. 아파하지 만난 적 없던 것처럼 추억은 내가 가져갈게요. 당신을 잊기 위해 떠나보내기 위해 내 마음 너무 아프겠지만 긴 세월이 지나 당신의 빈자리에 참았던 내 눈물이 흐를지도 모르지만 웃으며 저 달을 보면서 내게 다준 그 사랑만 기억할래.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당신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매일 뜨는 저 달처럼 언제나 지켜줘. 나처럼 후회로 살아가지 마오. 하루에 한 전화도 자주 해주고 사소한 얘기라도 좋으니 사랑이 멀어지면 돌아갈 수 없기에 미련 없이 사랑해줘. 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당신의 빈자리에 참았던 내 눈물이 흐를지도 모르지만 웃으며 저 달을 보면서 내게 다준 그 사랑만 기억할래. 기억할래요. 네, 달을 보며 불러드렸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은 정성헌 씨입니다. 정성헌 씨는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요, 번님들의 이치현 씨가 작업을 하는 중에 정성헌 씨하고 작업을 하는 중에 저에게 맞는 곡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만난 분인데, 정성헌 씨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아시는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리고 컨트리 꼬꼬, 샵, 그리고 타샤의 윤미래 씨, 래퍼, 네. 그리고 써니힐, 버블 시스터즈, 이분들의 음반을 직접 프로듀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곡으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진심원 씨의 낯설은 아쉬움,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불러드리는 눈먼 사랑의 작사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보명님이 언급을 하셨듯이 정성헌 씨는 1997년에 가수 김세영이라는 분의 1집 타이틀곡인 밤의 길목에서를 직접 작곡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밤의 길목의 원제는 유서였답니다. 근데 유서는 심의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제목을 다시 밤의 길목으로 바꿨고요. 이 작품을 직접 제작하신 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그맨 서세원 씨였대요. 그분이 원태현 시인의 시집에서 이 글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정성헌 씨한테 곡을 부탁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밤의 길목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진박 씨, 네, 그분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레코딩을 했던 첫 곡이 바로 이 밤의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지금도 뭐 끊임없이 많은 분들에게 의해서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곡들 중에 한 곡이라고 봅니다. 이 곡을 몇 소절만이라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불러본 노래가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의 추억을 위해서 몇 소절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첫 부분이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합니다. 새벽이 오네요, 이제 가요.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기억은 내가 가져가요. 처음부터 잊어요. 부탁이 있네요, 용서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만 같아요. 한 번만 눈물을 내게 보여줘요. 그저 날 위해서. 보명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짧지만 작은 추억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보고 웃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일을 가지고 재밌게 글을 주셨습니다. 월요일은 싫어서 항준님 노래를 만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으며 가요 1번지 보면서 항조님 저조 제 노래와 만나고, 수요일은 술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항조님 노래 만나고, 목요일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던 조항조의 인생 한 곡 청취하려고 항조님 노래를 만나고, 금요일은 금세 지나가 버리는 불금을 위해 또 제 노래를 만나고, 토요일은 토라지거나 삐지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채우며 제 노래를 만나고,
이를 일요일은 일주일이 있어서 좋은 날이자 전국 노래자랑에서 저 조항조를 만나니 Everyday Good Day라고 써주셨어요. 와, 박경원 원희님 결국에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제 노래를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매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래합니다. 지난번 웰컴 투 신곡 파티 2부에서는요 제가 즉석에서 그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사인 CD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 팬레터를 읽다가 제가 문득 사인 CD를 드리고픈 분들이 계시면 그때처럼 주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른 얼른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곳이야말로 DJ 항조 마음대로 당신을 위한 방송이니까 예, 좋은 글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사인 CD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곡으로는요 역시나 많이들 듣고 싶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임휘 작사 그리고 김인효 작곡 블랙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향만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뜨겁게 나누었던 찻잔에 사랑의 추억들은 아직 남아있어 어떻게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그대 생각에 눈물이 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와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쏟아진 빗물이라 우기고 돌아서면 또 보고픈 내 사랑 기다린다 기다린다 나 죽을지도 몰라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워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쏟아진 눈 빗물이라 우기고 돌아서면 또 보고픈 내 사랑아 기다린다 기다린다 나 죽을지도 몰라
블랙커피 시청하신 곡 불러드렸습니다. 귓가에 울려 퍼지는 대체불가 명품가요 팟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조항조의 인생 한 곡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속삭임 파트 2 역시 여러분들의 팬레터 같은 댓글과 그리고 신청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소설의 시작을 이야기했잖아요. 소설은 뭐다라고 정의한 아주 멋진 글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매일 나빠지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래도 입술을 열어 인간의 의미를 말하고 오늘의 우아함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소설이다. 문학과 예술, 음악, 뭐 그리고 우리네 삶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 상호간에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시너지는 상상치도 못한 상상력과 지혜 또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어떨 때는 각 영역의 경계마저도 무의미해져요. 노래가 삶이 되기도 하고 시가 꿈이 되기도 하고 또 미술작품이 인생을 담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우리 팟캣 가족 여러분께 봄에 만나면 아주 멋질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책의 종류는 많죠. 물론 소설, 인문학, 자기계발서, 뭐 시 등의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도서가 있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팟캣 가족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한 권의 포토 에세이입니다. 그냥 사진첩은 아니고요. 단 한 곳, 제주만을 카메라로 담은 책인데요. 그 속엔 작가의 삶과 제주의 삶, 그리고 생명력을 지닌 모든 것들의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고 김영갑 사진작가가 펴낸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인데요. 죽을 만큼 제주를 사랑한 작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심지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제주 곳곳을 촬영했는데요. 그는 그렇게 제주에 미쳐 살다 제주의 흙이 되고 바람이 되어 영원히 사진 속에 머물게 됐습니다. 김영갑 작가의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요. 정말 진정한 제주의 속살을 얼굴을 마주하는 듯합니다. 용눈이 오름에 당당한 기세가 오롯이 담긴 뭐 풍경이라든가 제주도 바람을 품은 돌담과 수풀의 그 찰나 그리고 굽이치는 파도와 그 바다를 비추는 햇살을 담은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제주구나, 대자연이구나, 나는 그 대자연 속에 아주 작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죠. 뭐 물론 각자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아마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고 김영갑 작가가 아닌 책을 읽은 내가 그 섬에 바로 제주에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책은요, 김영갑 작가가 투병 생활 5년째 접어든 2004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작품에 전념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온 뒤 그곳에서 살아온 가난한 예술가인 그의 삶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제주도를 사랑한 한 남자의 순애보와 그리고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신이 사랑한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의 삶이 정말 또 다른 감동을 전합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멈칫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김영갑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제목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작품자들은 자기 작품에 제목을 달잖아요. 김영갑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제목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의 그 답을 찾아봤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서 뭐 뵙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제가 낸 답은 이렇습니다.
감히 짐작컨대 어렵게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전시하는 순간 그 작품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감상하는 사람의 것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멋집니까? 작품은 내가 만든 작품이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 제목이 붙여질 수 있다. 아, 정말 멋집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게 두는 거죠. 사실 대중가요도 그래요. 노래가 부르는 가수의 것이 맞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수가 아닌 그 노래를 사랑해서 듣는 그분들의 것이고 또 그분들의 것이 되어서 노래가 불려지고 또 내 표현이 아닌 그분들의 표현이 감성이 전달되는 정말 여러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곡이 되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은 각 보는 분들의 시각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을 내 주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각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대중예술이 아닌가. 제 표현이 맞습니까? 고 김영갑 사진작가는 온몸이 굳어가는 투병 중에 제주도의 작은 폐교를 사다가 사진 작업실 겸 전시관을 손수 만들었어요. 그곳이 지금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자리한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두모학은 한라산의 옛 이름이고요. 현재 김영갑 작가는 이 두모학의 작은 교정에 묻혀 영원히 잠들어 계십니다. 혹시나 제주도로 여행 가신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당조인 파켓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갑자기 제가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다음 신청곡 소개할게요. 가요 1번지 명곡 재탄생에서 부른 이 노래를 해피맘16님이 다시 한번 더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꽃순이를 아시나요? 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에 빛을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찾을까요? 첫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어려나 꽃순이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에 잇을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어딜 가면 찾을까요? 첫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꽃순이를 아시아노에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체불가 명품 가요 팟캐스트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한 곡 코너에서는 과연 어떤 사연이 와 있을지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쭉 보다가 눈에 들어온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보내주신 분은요, 해피 바다미님이십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쓸쓸한 하루입니다. 너무 약하게 태어나 늘 걱정이었던 큰아이가 저는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어 친구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떠났어요. 늘 함께였던 딸아이였기에 멀리 가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저는 쓸쓸했답니다. 지난해에 한번 다녀와서 걱정은 조금 덜하지만 타지에 보내는 게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이러다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찌 보낼지 벌써부터 섭섭해집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 품을 떠나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네요. 그래도 예쁘게 사랑스럽게 커준 큰아이가 너무 고맙습니다. 여행을 잘 다녀올 아이를 생각하며 항조님께서 꽃피는 3월이면 떠오른다는 그 곡을 저의 인생 한 곡으로 신청합니다. 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딸 아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죠. 걱정 아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엿한 본인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괜히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이가 뭐 40이 되었든 5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마냥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쵸? 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늘 어린아이 같으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해피바드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걸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신청해 주신 이 노래 아담과 이브처럼을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건가 봐. 가슴이 저려오네요. 그리움이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잔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Cau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say you'll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잔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say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 네, 아담과 이브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연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진심 어린 그 크나큰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노래가 여러분들께 가끔은 위로가 되고 가끔은 응원이 되고 가끔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애교를 봐주십시오. 3월을 아쉽게 보냈다 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4월 더 알차고 그리고 신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래 조항조의 인생 한 곡은 다음 주에 더 멋진 이야기와 그리고 가요들로 중무장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에게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리원님, 박경원님, 유정란님, 진정환님 그리고 보명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너였다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글을 올려주신 네 분께 사인 CD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현지님, 그리고 재미있는 글 올려주신 박경원 원희님, 그리고 리원님, 해피바드미님 네 분께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올려주세요. 미련도 후회도 이젠 없는 거야. 가슴에 머물렀던 흔적 때문에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난 널 보낸다. 너와 나 서글픈 운명이지만 우리 사랑은 끝없이 펼쳐지고 이제 다시는 사랑에 울지 마요. 두 번 다시는 사랑에 울지 마요.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했다. 내 사랑 모든 것이 너였다. 우리 사랑은 끝없이 펼쳐지고 이제 다시는 사랑에 울지 마요. 두 번 다시는 사랑에 울지 마요.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했다. 내 사랑 모든 것이 너였다. 내 사랑 모든 것이 너였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다카네. 예. 조항조의 인생한 곡 좀에 도와주시오. 이거 말라 나를 시킵니까? 이거를 갖다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 그러고 성취 소감이랑 듣고픈 노래나 사연이 있으면 막 댓글 그짝에다가 막 올려주이소. 형님이 다 알아서 한답니다.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이거 말라 시키는 애를 너를 진짜.